오늘은 소바 텐동 맛집 창업 3단계 성공 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 텐동 두 메뉴를 갖고 맛집 창업 3단계 성공 비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바 텐동은 작은 식당 창업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메뉴입니다. 메밀의 구수함과 담백함, 튀김의 오일리함과 바삭함이 만나는 환상적인 조합은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직장인 등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소바 텐동 맛집 창업에 대한 3단계 성공 비법을 다루고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뉴 구성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실제 소규모 창업과 음식점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1. 외자루 소바 텐동 세트인가? 가성비 끝판왕 푸짐한 점심을 대접하는 식당 창업 노하우. 소바와 텐동은 일본에서는 별도의 메뉴로도 인기가 만점입니다. 두 인기 메뉴의 환상적인 조합은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 다양한 이유로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직장인 등 다양한 고객층 확보. 소바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선호하고 격식 있는 점심을 원하는 고객층, 텐동은 바삭한 튀김과 진한 맛을 좋아하는 고객층 모두를 만족시켜 폭넓은 상권에 대응 가능합니다. MZ세대를 아우르는 트렌드 반영.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메밀의 건강한 이미지는 특별합니다. 다양한 채소와 새우 튀김을 활용한 텐동은 트렌디한 메뉴로 인식됩니다. 가성비와 품질의 조화, 합리적인 가격으로 푸짐하고 맛있는 메밀국수와 튀김 덮밥을 제공하여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2. 완벽한 튀김을 위한 노하우. 튀김은 소바 텐동의 핵심. 튀김 기름 온도 관리. 튀김의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 튀김 기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튀김망 활용. 튀긴 튀김을 망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 후드 시스템. 강력한 후드 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증기를 효과적으로 외부로 배출하고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 오일 필터 사용. 튀김 기름에 떠다니는 튀김, 부스러기 등을 걸러내어 기름의 수명을 연장하고 화재 위험을 줄입니다. 온도 조절 기능. 튀김 기름의 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튀김의 품질을 유지하고 기름의 산화를 막습니다. 튀김 기름 신선도. 신선한 기름 사용과 매일같이 청소하는 과정의 스토리텔링. 3. 짧은 점심시간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간단하면서 품격 있는 텐동과 소바 한 그릇. 다양한 소바 면과 튀김의 조합. 메밀, 녹차, 들깨 등 다채로운 종류의 소바 면과 새우, 야채, 김치 등 다양한 튀김을 조합하여 혼밥, 데이트 코스 등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계절별 특선 메뉴 개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튀김을 선보여 매 계절마다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봄에는 봄나물 튀김, 여름에는 메밀꽃, 호박 튀김 등. 소스의 다양화. 텐찌우 외에도 간장, 소금 등 다양한 소스를 준비하여 고객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곁들인 메뉴 개발. 샐러드, 오니기리 등 곁들인 메뉴를 개발하여 메뉴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비건 어린이 메뉴. 비건인의 야채 중심의 튀김 덮밥과 어린이 고객을 위한 얇은 돈가스, 달걀 등의 메뉴를 추가하여 가족 단위 고객을 유치합니다. 플레이팅. 튀김의 색감과 메밀국의 시원함을 살려 예쁘게 플레이팅하여 시각적인 만족감을 높입니다. 계절에 맞는 메뉴 구성. 겨울에는 따뜻한 우동과 튀김의 조합, 여름에는 시원한 냉모밀과 튀김의 조합 등 계절에 맞는 메뉴를 구성합니다. 소바 육수의 특징. 깊은 맛을 내는 육수 레시피를 개발하고 계절에 따라 변화를 주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튀김옷의 레시피. 바삭하고 눅눅해지지 않는 튀김옷 레시피를 개발하여 튀김의 맛을 극대화합니다. 점심시간 특별 이벤트. 선착순 텐동 세트. 파격하리는 손님들로 하여금 오지 않아도 식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시 이미 늦었어. 아, 선착순이라 다 팔렸겠다 등. 역사와 문화. 소바 유래와 역사, 제조 과정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역 특산물 활용.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지역 문화를 담은 스토리를 함께 전달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신선한 재료의 이야기를 소재로 릴스와 쇼츠 제작. SNS 마케팅. 메뉴의 비주얼이 좋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메뉴는 SNS를 통해 쉽게 홍보되고 고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자루소바 텐동 세트는 맛과 트렌드,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매력적인 메뉴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소바집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쁜 직장인이나 지역 상권 분석으로 손님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메뉴 개발, 뛰어난 맛과 품질 유지, 그리고 스피드를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통해 텐동 세트 메뉴를 파는 작은 소바 집은 지역 사회에서 사랑받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